매치 지점장님이 전화와서 아유 매치 맨날 디스하면서 이번에 매치가 좋다고 홍보하네요. 네, 저 보호망은 보험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각 회사마다 각 좋은 특약들만 모아서 혼합설계를 해드리지.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메리츠랑 KB 거 올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KB와 메리츠를 가입을 하셨어요. 웬일이야. 그런데 현대, DB,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농협생명 아니면은 DB, 삼성 여러 개의 회사 보험 설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보험한테 아유 왜 비교해, 메리츠랑 KB 말고 다른 보험회사도 비교해 주세요 요 하면서 저 보호망한테 문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은 빅5와 그리고 농협생명이죠. 약관에서 보험료 보장 내용 어떻게 틀리고 과연 어디 회사가 장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호망이 어저께 유튜브에 올려드린 대로 메리츠와 KB 외에는 그닥 썩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내용 말로만 떠든 것보다 오늘 저 보호망이 눈으로 실제로 약관 해석과 그리고 수혈 중만대기 때문에 모든 치료에 대해서 급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메리츠와 KB가 왜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대 주요 치료비 과연 어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장이 좋은지 저 보호망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DB 손해보험이에요. 지금 특약별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B 손해보험이에요. 어저께 KB와 메리츠 설명드렸다고 DB랑 삼성이나 현대 관계자분들이 엄청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호망이 지금 바로 비교를 해 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보호망은 좋은 상품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이고요. 건강고지, 그래서 상해 후유장에 100만원 넣어드렸고 메리츠와 KB 빼놓고는 모두 다 뭐라고 했죠? 수혈중만대요. 수혈중, 뭐 약자죠? 수술비, 혈정용해치료비, 종합병원 중환자시. 그래서 수혈중만대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치료받으면 보험금이 10년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10년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건강고지 2대 주요 치료비가 일단은 3,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역시 뇌혈관 허혈성 진단을 받고 여기 보시면 2대 종합병원에서 수혈중으로 치료를 받으면 2대 주요 치료비 인해서 1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10회, 그래서 총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약관 내용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대 주요 치료비 정액형이나 비례형, 이 모두가 수혈중, 수술, 혈정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이것만 보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비급여, 급여 모두 다 되지만 2대 주요 치료비 말 그대로 뇌혈관 10개, 허혈성 6개, 총 16개로 인해서 수혈 중만되기 때문에 솔직히 큰 메리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예요. S화재죠? 네, S화재 보시면 역시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설계를 해드렸고요.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최소 보험료가 만원이다 보니까 DB손해보험의 2만원보다는 가성비 면에서는 매우 좋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 보시면 뭐 납입면지 여러가지 이거는 의무적으로 넣어드렸고요. 밑에 뇌혈관 허혈성 특정치료비 1,000만원, 이건 진단금이죠. 진단비가 지금 1,000만원씩 10년간 나온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종합병원 이상급의 비례보상 3,000만원이 몇 년간? 10년간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뇌혈관 허혈성
특정 치료비죠. 뇌혈관 질병코드 10개, 허혈성 질병코드 6개 받고 뇌혈관 허혈성을 진단받는 경우 뇌혈관 허혈성으로 밑에 또 나와있죠. 수술, 혈정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치료 인해서 1,000만원으로 몇 년간?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수술이나 혈정용해치료비 그리고 중환자실에 셋 중에 하나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면 1,00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수혈중으로 또 치료받으면 1,000만원 요런 식으로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례형이에요. 역시 뇌혈관 허혈성으로 진단받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쓴 만큼 10년간, 그래서 3,000만원 곱하기 10년간 총 얼마죠?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수혈중으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수혈정용해치료 중환자실 이렇게 수혈중으로. 그래서 보험료는 DB보다 저렴한 최소 보험료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약관 해석 보여드릴게요. 여기 쭉 보시면 네, 뇌혈관 허혈성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 쭉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죠? 네, 뇌혈관 허혈성 질병코드 10개 I60서부터 I 몇이죠? 69까지 네, 기본적으로 설계사라면 아실 거예요. 다음은 허혈성 심장질환 I20서부터 I 몇? 25까지 질병코드 6개 그래서 합이 16개 16개로 인해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니면 직접적인 치료로 혈정용해 치료를 받은 경우 허혈성이나 뇌혈관으로 직접적인 치료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는 경우 이렇게 해서 셋 중에 하나가 진단을 받거나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삼성화재도 일단은 정액형이든 혹은 비례형이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대해상이에요. 현대해상도 DB손해보험처럼 최소보험료가 2만원이다. 삼성화재만 만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 착하죠. 2대 주요 치료비, 그래서 정액형 뇌혈관과 허혈성으로 수, 혈, 중, 중환자실 치료 이 셋 중에 하나만 받으면 연간 1,300만원 곱하기 10년간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뇌혈관 허혈성으로 인해서 일단은 100만원부터 어디냐? 비례형. 네, 주요 치료비가 100만원부터 이게 1,000만원이네요. 1,000만원까지 아, 최대 3,000만원 3,000%니까 3,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주요 치료비는 뭐라고 나했죠? 뇌혈관 허혈성 삼성화재랑 DB랑 똑같습니다. 뭐예요? 삼성, DB, 현대는 모두 다 똑같다는 거. 근데 최소 보험료가 삼성화재는 만원이고 현대랑 DB는 최소 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급여, 비급여 다 보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급여가 90% 이상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와 국내 최초로 출시가 되었던 농협생명이에요. 농협생명 50세 여성 기준이고요. 주계약 안에 농협생명은요, 암과 2대 주요 치료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2대 주요 치료비가. 그래서 암, 그다음에 2대 주요 치료비 50세 여성 기준으로 농협생명도 많이 팔리긴 하는데요.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 300만원부터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지금 농협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흥국화재도 있었지만 비례형이 모든 치료가 된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없애라고 했죠. 그래서 농협만 300만원부터 지금 1억까지 곱하기 몇 년?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농협의 암주요치료비 장점은요, 모든 치료에 대해서 되는데 급여는
모든 치료가 돼요. 모든 치료. 그 다음에 비급여는 뭐가 되냐? 제가 많이 알려드린 대로 약방수만 돼요. 하지만 타사는 모두가 급여, 비급여가 약방수만 된다. 타사 모든 회사는. 하지만 농협은 급여는 모든 치료, 밥값, 식대, TV 수신료 모두 다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약방수,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수술비 요렇게만 농협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대주요치료비. 이대주요치료비는 농협은 심플해요. 급여만 돼요. 급여. 농협 이대주요치료비는 여기 보시면 뇌혈관 허혈성으로 진단받고 이 주상병인 뇌혈관 허혈성으로 인해서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된다. 농협은 비급여 자체는 아예 안 돼요. 급여만 보장이 되지만 급여에 모든 치료가 가능하다. 모든 치료. 모든 치료. 네. 그래서 2대 질병의 16가지 중에 모든 치료. 그러면 농협도 좋은 거 아니야? 네. 농협은 급여의 모든 치료가 보장이 되지만 단점이 뭐죠? 메르츠랑 KB처럼 순환기 질환 52가지에 대해서 모든 치료가 안 돼요. 메르츠랑 KB는 52가지에 대해서 모든 치료가 되지만 농협은 급여만 보장이 되고 모든 치료가 되지만 52가지가 아닌 16가지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 요렇게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대 주요 치료비 여기 보면 뇌혈관 질환 질병코드 6개 10개 아시죠? 허혈성 질병코드 6개 알고 계실 거예요. 총 16개 16개도로 인해서 뇌혈관 주상병이에요. 주상병 지금 뇌혈관 허혈성에 해당하는 의료비용 중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을 해준다.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종합병원 이상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이에요. 자 KB손해보험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최소보험료가 만원으로 가입이 돼요. 메리츠는 15,000원인데 KB는 만원이에요. 또 하나 장점은 KB 같은 경우는 기존의 흥국화재에 2대 주요 치료비가 있건 타사에 2대 주요 치료비가 있어도 중복가입, 중복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메르츠는 기존의 흥국화재든 다른 보험회사든 2대 주요 치료비가 있으면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삑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있는지 아시겠죠? 자, KB 손해보험이에요. 신특정 순환기 질환 2대 주요 치료비 정액형 비례형이 나왔죠. 일단은 뇌혈관 신특정 모든 병원에 대해서 응원급부터 재활병원까지 보장이 되고 치료 범위도 급여 모두 다 보장이 되고 주요 치료 재활치료까지 최저보험료가 만원이고요. 최대 보장은 7억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2대 주요 치료비 약관 해석을 살펴보면요. 타사들은 모두 다 뇌혈관 허혈성으로 인해서 일단은 수혈증만 된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대 주요 치료비가 뇌혈관 허혈성만 되지만 그나마 뭐 여러 가지 KB도 그전부터 정액형도 그렇고 발작성 빈맥, 심부전, 인공소생에 성공할 심장정지 여러가지 보장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약관에 보면 수술, 혈정용해 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만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탠드 삽입술 수술을 인정을 해주지만 기계적 혈정제거술은 불인정 보장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주의할 때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돼요. 유병자 상품의 경우는 감액기한이 존재해요. 90일 내에 진단받았을 때 10%, 물론 90일 내 권리 확률 매우 적죠. 하지만 요즘에 건강검진 시즌이다 보니까 가입하고 건강검진 받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지금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90일 이상은 50%, 1년 이상은 100%가 돼요. 이거는 비례형이에요. 100만원부터 5천만원, 요양병원은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순환기 질환. 52가지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아쉬운 부분은 보건소랑 약국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물론 병원이나 의원급이 가기 때문에 보건소나 약국은 거의 다 안 가요. 15,000원 최소 보험료가 5,000원 차이가 나지만 그
그래도 경우의 수를 따진다고 하면 보건소나 약국은 제외가 되다 보니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매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특정 순환기질환 분류표예요. 기존에 혈관, 심장질환보다 넓은 범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무려 52가지나 보장이 돼요. 그래서 아이 영영서부터 급성 류마티스 열부터 쭉 내려오면 심근병증, 심장염증질환, 경증허혈성 심장질환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증방실차단, 아이사사, 인공소생의 성공의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 경증뇌혈관질환,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52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미친 순환계 52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그 비급여는 안 되고 급여만 되지만 수혈중으로 인한 비급여까지 보장이 되는 것보다 급여만 보장이 되고 모든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비급여도 약방도 해주고요. 근데 단점은 KB는 만원, 메리츠는 15,000원. 거기서 보면 KB가 저렴하기 때문에 승. 하지만 메리츠는 한도가 9억까지 되고 또한 보건소 약제비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리츠가 승. KB 메리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메리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예요. 일단은 16,000원이나 나왔는데요. 역시 현대, KB, 메리츠, 현대, 삼성, DB, 농협, 50세 여성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역시 20년 나 90세 만기고요. 기본 상해사만 100만원 넣어들었어요. 후유장에도 넣어들었고 2대 주요 치료비. 2대 주요 치료비가 메리츠는 좋은 점이요. 일단은 뭐가 되냐면 타사처럼 현대, DB, 삼성처럼 2대 주요 치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2대 주요 치료비 역시 질병코드 16개 그리고 급여, 비급여 모두 다 되고요. 비급여도 역시 뭐가 되냐, 모든 치료가 아닌 수혈증, 수술, 혈정용해 치료비, 그 다음에 중환자실 이렇게 메리츠도 같이 넣어들었어요. 같이 넣어들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순환기질환 몇 가지 질병코드 52가지가 같이 넣어들었어요. 그리고 급여만 되고 비급여는 안 된다는 거. 하지만 급여가 수혈증만 되는 거죠. 급여든 비급여든. 근데 순환기질환은 급여만 보장이 되지만 뭐라고요? 모든 치료가 돼요. 모든 치료. 그래서 모든 치료가 되고 일단 급여가 모든 치료가 되고 비급여는 안 된다는 거. 하지만 급여가 뇌혈과 허혈성은요 거의 90% 이상 병원비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메리츠는 2대 주요 치료비와 그 다음에 특정 순환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종합병원 2대 주요 치료비 1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특정 순환계 정액형 100만원 그 다음에 비대형 요양병원과 요양병원 제외 각각 넣어들었습니다. 3,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넣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리츠 최소보험료 15,000원 이상이니까 보험료가 KB보다 5,000원 비싸도 난 KB 할래. 그게 아니에요. 보험료가 5,000원 정도 비싼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일반 상해사만 100만원 넣어들었고요. 상해 80% 이상 100만원. 2대 주요 치료비죠. 2대 주요 치료비. 뇌혈관 허혈성. 질병코드 몇 개죠? 16개. 질병코드 16개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수혈증 찾아보세요. 수혈증만 돼요. 수혈증. 네. 글씨가 뭐 여기 있다. 정의의 수. 혈정용해 치료 중환자시. 요걸로 인해서 100만원씩 몇 년간?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뭐 1,000만원, 2,000만원도 가능한데 그럼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10년간
보장을 수혈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대 주요 출업이 이거는 비례형이에요. 비례형 역시 수혈증으로 인해서 밑에 보시면 수혈증 또 어디냐? 2대 주요 출업이 2대 진단을 받고 수혈증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급여, 비급여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약관에서 정한 수술, 혈증 용의 치료비, 중환자실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100만원부터 예, 어떻게 하죠? 100만원부터 3천만원 이상, 3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급여, 비급여. 하지만 수혈증만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특정 순환기 질환 무려 52개나 보장이 되죠. 52개. 그래서 52개나 되고 100만원부터 요양병원 제외해요. 그래서 3천만원까지 급여. 이거는 급여만 보장이 돼요. 비급여는 안 되지만. 비급여는 안 된다는 거. 비급여는 어떻게? 2대 주요 치료비처럼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멜치 같은 경우는 2대 주요 치료비와 그 다음에 순환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같이 가능합니다. 근데 급여만 보장이 된다. 급여만. 하지만 모든 치료. 네, 수혈증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치료 올. 네, 영어로 올. 네, 올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위에는 3천만 원이 요양병원 제외예요. 다음은 연간 1회 특정 순환기 질환 52가지로 인해서 1천만 원까지 10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수혈증이 아니에요. 모든 병원, 근데 요양병원에서 52가지 급여분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치료에 대해서, 모든 치료.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15,000원, 16,000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메리츠도 역시 약관 내용 말씀드릴게요. 특정 순환기 질환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순환기 질환 52가지 어저께 유튜브에 질병 코드 올려드렸죠. 기타 부정맥, 심근병증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KB처럼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특정 순환기 질환 받고 수혈증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수혈증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고 일단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 모든 치료, 모든 치료에 대해서 요양병원 제외와 요양병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미친 끝판왕 플랜. 그래서 2천만원 이상 3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2천만원 요양원, 요양병원 제외, 1천만원 요양병원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다. 특정 순환기 치료받고 급여 부분만. 네. 하지만 지금 90% 이상 병원비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뇌혈관 허혈성은 산정특례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30일 동안 산정특례 효과를 볼 수 있죠. 그 혜택을. 그리고 병원비의 95%는 산정특례에서 지급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특정 순환기 질환에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잠깐 샘플리 하나 올려드릴게요. 2대 주요 출업이 내 맘대로 맞춤 플랜이에요. 네. 그래서 가성비, 순환기 질환, 네. 순환기 질환 4천만원씩 10년간. 4천만원씩 10년간. 그래서 4억까지 순환기 질환만 넣으셔도 되고, 실속형은 순환기 질환과 2대 주요 출업이 4억 플러스, 그 다음에 2대 주요 출업이 3억. 합산해서 7억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순환기 2대 주요 치료비 그 다음에 2대 주요 치료비 2천만원과 종합병원 2대 주요 치료비 3천만원 이렇게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이 2억 더 플러스해서 고급형은 9억까지 부정맥, 심부전, 재활병원, 요한병원 싹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합병원 2대 주요 치료비 뇌혈관 허혈성 물론 수혈증만 돼요. 수술, 혈정용해 치료, 중환자실 치료. 그래서 3천만원씩 10년간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정 순환계 요양병원 제외도 역시 3천만원씩 10년간 3억이죠. 물론 급여만 보장이 돼요. 비급여는 안 되고. 하지만 올 리스크. 그래서 모든 치료에 대해서
밥값, 식대 모든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메르츠 모든 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3억, 6억이죠? 6억 요렇게 해서 밑에 1억까지 그래서 요양병원도 비례보장형 1억으로 급여 그래서 이렇게 해서 3, 3, 1억 그래서 7억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고 10년 모든 병원에서 한방, 요양, 제한병원 모든 치료에 대해서 입원, 통원, 약대, 식대 그리고 보장도 급여 특정 순환계 되고요. 비급여는 2대 주요 치료비 수혈중만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마무리 비교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대 주요 치료비 타사와 비교해드릴게요. 저는 그 전부터 솔직히 매직거 잘 판매를 안 했어요. 왜? 저 보험왕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면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 보험왕이 요즘에 2대 주요 치료비 메르츠가 좋다고 홍보하니까 거의 4, 5년 만에 메르츠 단장님이랑 메르츠 지점장님이 전화와서 아유 메르츠 맨날 디스하면서 이번에 메르츠가 좋다고 홍보하네요. 네, 저 보험왕은 보험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농협이 좋다, 이번 달 농협, 다음 달에 메르츠가 좋다, KB가 좋다, 현대가 좋다, DB가 좋다, 뭐 KB가 좋다, 아니면 라이나가 좋다 이러면은 각 회사마다 찢어서 각 좋은 특약들만 모아서 혼합설계를 해드리지 뭐 이번 달에는 뭐 매치가 뭐 돈 많이 준다 매치로 밀자 절대 이러진 않습니다. 저 보험왕은 20년 동안 보험 영업하면서 절대 영혼을 팔지 않고 양심을 팔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메르츠는 병원 구분 모든 병원에 대해서 돼요. KB는 병의원 이상 종합병원 대학병원도 되지만 정말 아쉬운 부분은 보건소랑 약국은 제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파란색 삼성 DB 현대는 종합병원 이상급만 되기 때문에 1대0으로 메르츠가 승. 자, 두 번째 치료 범위예요. 모든 치료가 돼요. 메르츠는. 하지만 KB는 모든 치료가 되지만 약제비는 B. 물론 약제비가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모든 치료가 된다는 게 장점이 있고요. 삼성, DB, 현대 색깔만 봐도 알죠? 얘들은 수혈중만 되는 거. 수술비용, 혈정용해비용, 중환자실만 되기 때문에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다. 자, 세 번째. 2대 질환 52개가 돼요. 물론 KB도 똑같이 되고요. 타사는 16개. 그래서 KB와 메르츠가 가장 좋다는 거. 보장 범위는 급여만 돼요. 타사는 급여 비급여 되고 그러면 급여만 되는 것보다 비급여까지 다 같이 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급여가 거의 90% 이상은 내열과 활성은 급여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비급여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 급여 비급여 되지만 질병코드 16개 수혈증만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급여만 되지만 모든 치료 그리고 혈관질환도 52개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후자 이 메르츠나 KB 그리고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장기간은 10년 다 똑같습니다. 보험료는 필수고요. 보장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봐보세요. 병원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메르츠는요 급여만 되기 때문에 뭐 입원시, 2-3인실, 밥값, 그 다음에 약품비, 행위료, 주사비, 처치비, 열상 진료비, 치료제비 이 모두가 다 돼요. 급여 부분이 다 되기 때문에 340만원. 그래서 메르츠는 모든 치료의 급여 치료비 340만원을 지급해줘요. 하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DB, 현대해상, 삼성화재는 수혈중만 된다고 했잖아요. 수술, 혈정용해치료는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중환자실에 안 갔기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러면 수술비만 나오는데 수술은 급여가 58,000원, 비급여가 700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급여 340만원, 비급여 140만원, 110만원 이렇게 해서 460만원 보장이 된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아니고요. 약관상 처치 및 수술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결론은 급여가 58,000원, 비급여가 700원, 결론은 58,000원만 보장이 된다는 거. 그 DB 현대 그다음 삼성에 5만 8천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 혈종용의 치료, 중환자 시 수혈증으로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메르스처럼 급여만 되지만 모든 치료가 보장이 되는 340만원의 메르치를 선택하겠어요? 저 보험왕은 메르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10대도 똑같아요. 10대도 메르치는 일단은 98만원. 그래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급여가 모두 다 보장이 돼요. 예, 10대도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10대는 안 나온다. 밥값은 안 나온다. 왜? 수술 비용과 혈종 용해 치료와 중환자실만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사는 종합병원 이상만 되고 메르치는 모든 병원이 되니까 메르치가 승. 일반병원, 한반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양병원도 급여 470만원, 메르치는 470만원, KB와 메르치는 한마병원 470만원 요렇게 보장이 되고, 자, 첩약도 급여 부분이 다 보장이 돼요. 검사비, 처치비, 통원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식대비, 요양병원, 타산은 아예 안 돼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한순간의 선택이 몇천만원의 가치를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범위도 타산은 내열과 허혈성 16코드, 하지만 메르치랑 KB는 52가지. 부정맥, 심근병증, 심부전, 그다음에 협심증, 인공소생의 심장전지, 뇌출혈, 뇌경색 모두 다 보장이 돼요. 타산은 16개, 액에게 16개만 되고요. 위에는 전부 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범위는 한 질병으로 여러 개, MRI, CT, 스탠드, 언어치료 한 질병으로 모두 다 보장이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삼성, DB, 현대는 수혈중만 된다. 수혈중. 그래서 부정맥으로 대합병원에서 사이 입원했어도 급여 부분 전부 다 돼요. 하지만 타사는 부정맥을 제외한 뇌혈관 코드 10개, 허혈성 코드 6개, 16가지만 되기 때문에 메르치가 압도적으로 승이다. 네. 그리고 주상병, 부정맥, 협심증. 네. 타사는 뇌혈과 허혈성 16개 코드만 되지만 메르치랑 KB는 이 16개 뿐만 아니고 포함한 52가지가 보장이 된다. 타사는 뇌혈과 허혈성만 되기 때문에 부정맥,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메르치와 KB, 그 중에서 메르치가 5천원 비싸지만 2대 주요 치료비 급여, 비급여, 수혈증되고 특정 순환계 급여만 되지만 올 보장, 모든 치료가 보장이 되고 52가지의 순환계가 되는 15,000원에 재활병원, 요양병원 모두 다 되고, KB손해보험은 만원으로 메르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약제비나 보건소는 안되고 그 다음에 특정 순환계만 되기 때문에 2대 주요 치료비 같이 보장이 되고 약제비와 보건소가 보장이 되는 메르치보다는 도끼인 객기, 그나물이 그나물이지만 조금 더 메르치가 5천원의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설계, 가입, 사후 보상관리까지 함께 해드리는 돈, 살, 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